예, 반갑습니다. 입모시 아름답고, 그리고 옆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정원으로 왔습니다. 이 정원은 작년 가을에도 온 적이 있는데, 정원이 계절마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봄에 봄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이 정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정원 옆으로 멋있는 누각도 보이고요. 멀리 이렇게 소담한 포근한 연못도 보입니다. 연못이 아름답죠. 정원 가운데에 봄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입니다. 푸릇푸릇하게 봄 기운이 완연하고요. 이 토분에는 이런저런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네요. 토분들이 이렇게 정원의 조형물로 예쁘게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다양한 정원을 꾸미는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네요. 정원에 다양한 소품들이 정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정원입니다. 큰 토분에 또 식물이 있고요. 왼쪽에 이 식물은 팔리빈 라일락이라는 겁니다. 라일락 향기가 좋죠. 이것도 라일락 일종입니다. 봄빛, 초록빛이 이렇게 완연한 이렇게 정원입니다. 왼쪽으로 단풍나무가 단풍이 물들지 않아도 단풍 잎이 초록색이 이쁘고요. 또 꽃무리가 곧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등나무, 넝쿨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 위쪽으로는 등나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네요. 등나무의 꽃 향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벌도 날아오고 있고, 바른 이렇게 또 정원 길로 나가 봅니다. 양쪽으로 가장자리로 다양한 식물들이 봄이라서 자기의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비비추도 보이고요. 징검다리가 눈치가 있습니다. 문 옆에 흘러나오는 물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듯한 못에 수생숭늬이며 바위며 작은 분수며 참 아름다운 못입니다. 앞에 바위에 보이는 이게 애기 송엽국이라는 겁니다. 애기 송엽국이라는 게 바위 위에 이렇게 잘 식재되어 있네요. 이 정원은 참 좋게도 옆으로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각도 있고요. 이런 곳에 자리 잡은 환상적인 정원 카페입니다. 정원 카페입니다. 계곡이 보이는 이런 곳입니다. 연산홍이 붉게 물들이고 적백이 보이고요. 정원 길을 또 걸어 들어갑니다. 왼쪽 아래에는 또 조각품들이 보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실내 정원으로 들어봤습니다. 실내 온실인데, 아직까지 바깥보다는 실내 온실은 어떤 초록빛이 많이 보이지 않고요. 수수한 그런 모습이네요.
다양한 이렇게 나무들이 심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아이비가 보이고요. 금목수 같은 나무들도 보이고 로즈마리가 보이고 앞에는 사랑초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예, 율마가 보이고요. 예, 오른쪽으로 율마가 몇 그루 보이네요. 율마는 흔들면 레몬향이 나고 예,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꽃으로 나무로 알려져 있죠. 아주 노란 장미꽃들이 매송이 장미꽃이 매송이 피어 있습니다. 예, 로즈마리가 보이고요. 선인장이 보이고 이 꽃은 병솔나무입니다. 병을 씻는 솔처럼 보인다 해서 병솔나무입니다. 예, 온실 안에도 이렇게 작은 연못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경되어 있네요. 못 가로 고사리가 있고 이거는 뭘까요? 이 나무는 예, 오랜 아이비 속에 포토존이 있고요. 예, 온실 안에도 이리저리 길이 나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온실 안에 다육이 실인 것 같습니다. 주로 다육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 오늘은 거창, 경남 거창에 있는 민들레우리라는 정원 카페를 구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